야, 나 립 발랐어. 어때? 어, 색깔 너무 예뻐. 어, 나도 바를래. 나도. 빙고 게임 하자. 일자 갖고 와, 일자.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반 방과 후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반이 사실 좀 시끄럽기로 조금 유명한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M팜 여고 학생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 인사해줘. 안녕. 뭐해? 우리 빙고 게임. 아우, 빙고. 이 친구들은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세 명에서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 말해줘. 그럼 나 2번이니까 2번. 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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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나 있어. 50. 아셔서 가자. 이 친구들은 맨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진짜 지겹지도 않나 봐요. 전 게임 진짜 완전 지겨운데. 뭐 하시는 거죠?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거 봐, 로제 떡볶이 프린거 있어. 아, 진짜? 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요? 아, 진짜 진짜요? 맛있어. 어, 완전 맛있지? 이거 챙겨가자. 떡볶이가 진짜 챙기고. 아무튼 이 둘은 엄청 약간 맛잘알? 약간 간식 추천 받고 싶다면 이 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일로 와. 여기는 공주 3인방인데요. 맞아. 혹시 오늘 브이로그 찍나요? 맞아요. 나 예쁘게 담아도 예쁘게.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니엔 이거 뭐야? 아니 머리가 살짝 지금 조금 튀어나니까 눌러야 돼. 네, 내가 요새 새로운 하이라이터를 개발한 게 아니라 새로 샀는데. 아, 개발했어? 코에 하면 딱 살아나. 그치? 오, 예쁘다. 내가 진짜 테스트 해보고 찾았다. 와, 진짜 예쁘지? 너무 예쁜데? 자, 저희 반 공주 3명입니다. 그래서 약간 뷰티 쪽에서 좀 추천을 받고 싶다 이러면은 이 공주 3명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내가 화장해줄게. 잘 들어. 오케이, 오케이. 와, 멋있다. 우리 수술실 가거든? 네, 진짜 연습 많이 했어. 오케이, let's go. 3, 2, 1. 예서. 약간 쇼트 중독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네. 아, 굉장히 힙하네요. 나 너무 저희 아쉬워. 반 멤버들이. 왜? 왜? 이거 원래 두 명이서 하는 거 아니야. 사람 좀 많이 해야 멋있어. 트리플S는 원래 멤버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 반 애들도 12명이니까 12명 다 찍어. 좋아. 좋은데? 불러줘, 불러줘. 얘들아! 야, 뭐 하는 거야? 집중, 집중! 왜, 왜? 비비 히터플로어를 12명에서 한번 찍어보자. 아, 네, 좋아. 좋아. 나 안무 땄어. 노래 틀을게. 좋아요. 오케이, 내가 우리 반 홍보 좀 열심히 해볼게. 반장으로서. 좋아. 네, 기대할게. 얘들아. 뭐? 어? 모두 주목해보렴. 응. 아니, 쌤이잖아. 너 왜 쌤한테 반말을 해? 재밌게 잘 놀고 있니? 네. 다들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하지만 네. 더 굳건한 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미 친한데? 우리 반 국군 한번 읽어볼까? 네. 다들 극분을 잘 되새기면서 교탁 위자료를 읽어보렴. 시끌벅적 뒤에서 말해요. 트리플 짝꿍으로 지정된 3명씩 앞으로 나와 뇌파에 반응하는 귀 고양이 머리띠를 착용한다. 나머지 친구들은 등 뒤에서 솔직한 폭로를 진행한다.
근데 나는 우리가 제일 예뻐서 짝이 된 것 같아. 반대! 반대! 난 인정. 여기 약간 부족해 보여. 여기 두 개를 합친 게 우린 거지. 여기 두 개 합친 단점이 다 있다. 뭔 생각하시오? 긴장되시나 봐요. 아, 긴장이 되나 봐요. 오, 나는 김유한 코톤의 니엔에게 하고 싶은 고백이 있다? 고백? 미라클이 좀 뭐야? 야, 건강해! 엄마, 그 몸에서 브로콜리 자랄까 봐 너무 걱정인데. 너 건강하지 않은 사람, 진짜. 그럼 파프리카를 안 먹어. 아, 나 파프리카 안 먹어? 맞아, 언니, 언니 싫어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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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린, 이지우, 김채연, 김유연, 김수민, 김나경, 공유빈, 카에데, 서다연, 코톤의 곽연지, 니엔, 소현, 신이, 마유, 린, 주빈, 하연, 시온, 세원, 설린, 서아, 지연. 오! 오~, 오~ 많이 늘었다. 늘었네. 나는 살짝 번호 느리게 샀어. 이만 알지? 사랑해. 코톤이 오케이. 왜 넌 내게 그래 진심으로 안 웃어줘 뭔가 안 받아주고 안 웃어줘서 귀여워. 그러게. 아 근데 그거는 재미없어지니까 그러지 않을까. 야, 톤에 나한테 잘 웃어. 나만 나한테만 그래? 아니, 난 솔직한 사람이라. 야, 너가 좀 재밌어져야겠다, 친구야. 반성해. 반성해. 반성해, 반성해, 반성해. 김유연. 어, 왜? 김나경 생일 언제야? 아, 이거 모르면 나경이 생일? 10월. 13일? 야, 너 내 생일 아니야, 김나경? 김나경 내 생일이야. 나 1월지. 1월지. 1월 9일 아니야? 2월이야. 2월이야. 2월 9일. 2월 7일, 2월 7일, 2월 7일, 2월 7일. 나 하이파이브 하는 거. 맞아, 2월 9일이야. 2월 9일. 신났네. 미션. 맛밤 미션. 어떻게 던져? 이거 약간 높게 던져줘야. 일단 앉는 거부터가 지금. 도전! 도전! 실패! 벌써 실패. 먹여주는 거잖아. 미션 파이팅! 이거 해명해야 된다. 알겠어. 할 수 있다. 도전. 1, 2, 2. 어렵다. 해명 불가. 정말.
수 없어. 네, 솔직히 우리가 듣고 싶으니까 기회를 주자. 아니 근데 머리가 진짜 네가 22년 동안 진짜 아낀 머리인데 근데 사실 내가 트리플스 너무 사랑하니까 비비 들어와서도 멤버 도움이 너무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멤버들이 다 잘랐잖아. 그럼 나도 이 팀에서 뭐 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같이 잘랐죠. 너무 착해. 그래 너무 예뻐.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내가 패스트 샴푸 사줄게. 다시 기르면 돼. 괜찮아. 트리플 S VV에서 가장 눈 뜰 수 없는 멤버는 김나경, 공유빈, 신이다. 진짜 내가 물건도 진짜 많이 챙겨주고. 정혜린이다. 소리 할 기가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라고 알았나. 너는 뭐 숨길 생각이 없니? 나도 어차피 안 숨기겠고 그냥 하지 뭐. 핸드폰 좀 똑바로 챙기고 다녀. 김유현이다. 이 딸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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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딸기폰 어딨냐 그러고. 나도 찾으면서 봐. 그냥 도움을 요청할 뿐. 스스로 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자, 나경아. 인정해요. 야, 저우신이. 웬 맨날 지각해. 우리 샵이씨가 항상 너 때문에 늦었잖아. 항상 15분 정도 늦어. 아니, 애들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 20분 정도. 진짜. 오늘도 사실 오늘은 아 이거 진짜 진짜 미안해. 그 모든 멤버한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김신아 너 신이랑 퇴근할 때 콘서트 좀 그만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지혜 아니야? 진짜 시끄럽긴 해. 진짜 시끄러. 인정. 맞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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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빈, 너 대기실이나 숙소에서도 진짜 정말 큰 소리로 항상 멤버들과 나는데 나 정말 유빈, 근데 유빈이는 참긴 한 거야, 뭘? 뭐 해명해야 되는데? 유빈아, 들어가. 아니, 들어가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진짜 이게 제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요. 김태현, 정하연 듣고 있어? 내가 조용히 하라 했지. 왜 조용히 안 하는 거야? 난 조용히 하라고 많이 얘기했어. 아니야, 잠시만. 우리 세 명 인정해? 인정해? 인정 안 하지? 난 항상 자고 있어서 모르겠어. 나 언니 기본 목소리가 조금 큰가 봐. 맞아! 50살이 너무 커! 야, 너 마이크 안 써도 크다, 야. 조용해진 숙소를 기대하겠습니다. 나경아, 담배 사진 찍을 때 항상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 뭐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가발 코스튬 쓰고 애교 사진. 아니 진짜 이거 해야 돼. 무조건 성공하겠는데. 자, 애교 3종.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은 저기 신이랑 유빈이한테 애교 부. 하나, 둘, 셋. 둘, 셋. 야, 너는 없어. 너네가 야, 이거 안 움직이. 야, 귀 안 움직여. 귀 안 움직여. 귀 하나도 안 움직여. 와, 귀 안 움직이는 것 봐. 대박이다. 네. 자, 실패 성공 정해주세요. 두 명. 귀 안 움직여. 정해, 둘이가 정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실패. 잘했어. 각종의 배신.
자질이 있어. 앞으로도 센터 부탁드려요. 폭발적인 에너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차례 카메라 있으면 귀여운 척하지만 인정. 한번 평소에는 이상한 행동 많이 하고 눈방송 맞아 카메라 귀여운 척하는 거 뭐야. 첫인상과 지금 이 카메라 앞에 모습과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인데 카메라만 캐치면 완전 애교 버전 히트 플라워 댄스 추면서 drop the beat. 약해 더해 약해 약해. 운동이 왜 이렇게 귀여워? 와, 와, 나 인정해. 어떤? 어떤 나 귀엽지?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게 평소 모습이야. 너희들은 아이돌이 아니야? 야 아이돌이면은 카메라 앞에서 애교 부려야지. 그럼 가짜 모습이에요 그게? 들켰다 들켰다. 아니야 나 귀엽잖아. 귀여워 가만히 있어. 무서워요. 연결이야. 진짜 말이 너무 많아. 정말 이제 너 얘기하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주제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숨도 안 쉬면서 그냥 오케이. 연지야, 혹시 잘 돼 누 까만 수 있어? 누 까만 수 있어?
재밌음이 있었어요. 반가웠어요. 와! 그러면 둘 다 잘하는 걸로? 나는 정혜림, 박수현, 지연의 유별난 습관을 알고 있다? 혜림아, 나야? 너는 자주 때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못 들어. 그냥 계속 물어봐. 뭐라고? 뭐라고? 너무 힘들어. 인정. 고마워. 혜림아, 너 자꾸 안 먹는다 하면서 자꾸 내가 시킨 배달 음식 다 뺏어먹는다. 안 먹는다며. 안 먹는 거 맞아? 그냥 이제 너 것까지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아. 아이, 인정. 인정한다. 인정해. 많이 뺏어먹어. 근데 쌤쌤 똑같아. 다 똑같이 뺏어먹어. 그냥 나도 뺏어먹는 거야. 쌤쌤이라니. 나는 너 거 안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너가 자꾸 요구하다가 너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맨날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니까 내가 쌤쌤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맛있으니 우리 멤버들 사랑하니까 이 맛있는 걸 같이 공유를 해서 이제 같이 행복함을 느끼자, 이런 약간 감동적인 마인드. 사랑해, 지연 씨. 항상 숙소에서 그 아마카도 사라드 만드는 게 식초 냄새 너무 나. 아, 발사믹. 그리고 항상 한 박스 아보카도 아니면 계란 아니면 치즈 같은 거 사는 게 냄새고 공간이 없는 거야. 거의 80% 공간 다 넣었어. 아, 80% MSG. 왜? 늦을 때도 그 아보카도 열심히 싸우는 거야? 늦으면 싸우지. 왜? 넌 미안해. 박서연. 네네. 왜 맨날 퇴근할 때 거의 칼퇴이야? 근데 우리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 버려는 장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항상 그냥이야. 야! 나 이거 할라했어, 진짜. 처음 살 때 설거지 제가 다 했어요. 회사에 있는 쓰레기 계속 치우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치워서 제가 다 치웠는데 그 이후로 코토넬 말고 치우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랑 코토넬이랑 둘이서 왜 안 치워! 이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제 거 다 치우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제 너네 쓰레기 너네가 알아서 치워. 와, 그럼 다들 다 잘못하네. 네, 다 반성한 거 같아. 그래, 잘못하네. 지연아, 다리를 어디서 언제까지 찢을 거니? 내가 잘 때도 다리를 일자로 찢고다더라고요. 응? 나 자는 거 누가 봤어? 아, 맞아! 어? 그래서 얘는 너 이제 다리가 고무고무 되겠어. 고무고무! 자신 있는 개인기 보여주는 성공.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빼고. 다리 찢으세요. 그냥 찢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 옆으로 넘길 수 있어요. 어떡해, 어떡해. 조심해. 다치면 안 된다. 유연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와우. 이 정도, 이 정도 유연하니면 가능할까요? 야, 팽이 같아, 팽이. 진짜 그냥 진짜 관계 있다니까? 제가 넥스트 최애를 솔직히 네 명 다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그중에서 최애를 뽑기는 힘들잖아요. 그냥 뭔가 얘기를 해야 돼서 생각나는 사람 아무나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생각 안 하는 거네?
사람 마음은 변해요. 사람 마음은 변해요. 오, 사람 마음. 오 마이 갓. 지금은 너야. 지금은 너라고. 이제 자기 하려고 안 부를게. 사람 마음은 변해. 여기도 마음이 바뀌었대. 거짓말이야 언니. 자기야, 자기야, 딱 사랑할게요. 자기야. 아아, 얘들아, 서로 알아가는 시간 잘 보냈니? 네.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지? 네. 콩으로 잔뜩 시켜놓고 근데 그렇게 사이가 더 안 좋았었을 것 같은데. 오늘 너희를 가장 놀라게 한 폭로왕을 뽑아보렴. 뽑힌 사람은 교무실로 오고. 코토네. 토네짱. 토네, 이건 토네. 나도 토네. 잘 가. 잘 가. 잘 가. 토네짱. 넣어주세요. 내가 폭로왕이다. 폭로왕이다. 난 기다렸어. 근데 오늘 같은 이런 게 필요했어. 우리 다 같이 모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이제. 이제 집에 갈까요, 여러분? 가자. 가자. 안녕. 빨리 가자. 가자. 먹으러 가자. 떡볶이 먹어. 떡볶이 먹으러 가자. 빨리 일로 와. 떡볶이 먹으러 가자. 좋아, 좋아, 좋아. 배고파. 야, 등 좀 꺼야 되잖아.